대주님 지금 사주를 보자 하니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으세요. 솔직히 대주님이 지금 너무 많이 화가 나신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기주님 자체가 좀 밖으로 눈을 너무 돌려본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 대주님이 좀 뭔가 벼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때아닌 관제수도 지금 보이는데 그 관제수가 내가 당할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서 걸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부터 뭐 밥대가 대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렇게 외출이 좀 잦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해서 계속 해봤는데 뭐 나이트클럽도 몰래 들어가는 거 봤고 커피숍에서 다른 남자랑 얘기하는 것도 봤고 제가 목격한 건수만 5건이 넘어요, 5건이. 아내분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는 그 예. 상황을 본 게, 정확히 봤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남자들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직장까지 찾아갔거든요. 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쾌망신 주려고 제가 작정했거든요. 그쵸. 이걸 어떻게 가만둬. 가서 그 사람들도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며 왜 찾아왔는지.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자기가 유부녀가 아니고 지금 뭐 이혼하고 이미 솔로인 것처럼 속이면서 남자들을 만나왔던 거예요. 아내분이? 예. 그 사람들도 완전 속았다 이거야. 왜냐면 그 카톡하고 문자를 나한테 보여줬거든요. 뭐 네네네. 자기 완전 솔로고 혼자인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 할 말이 없죠. 내 와이프가 나쁜 년인데. 그쵸. 나쁜 년 맞는데. 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뒷목 잡고.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도 대전님이 뭔가 감당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시겠지만, 아내분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바깥으로 눈이 너무 돌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그걸 너무 많이 즐기고 있는 사람인 듯이 보여. 뭐, 자전거 동호회 다닌다. 라틴 댄스 배우러 뭐도 다니고. 그래서 그냥 자기 건강 챙기려고 그러나 보다 했더만, 그 다니는 곳곳마다 남자가 하나씩 생겨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 즐기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일주일에 뭐, 5일, 6일, 그런 식으로 할애를 한 거죠. 그래서 대주님이 저기 상간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거구나. 다 준비하고 있죠. 그 건수마다 다 준비를 하고, 뭐, 금액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쵸. 그 부분에서는 진짜 남자로서 최악의, 이게 한 명만 있어도 뒤집어진데, 지금 이게 몇 명이,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지금. 말을 못하게. 이거 웃어야 되나? 근데 가만히 내비뒀다가 10명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저한테 잠자리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었거든요. 밖으로 이제 풀고 오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분이 워낙에, 이분이라고 하긴 네. 뭐하지만, 이 아내가 워낙에 이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게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많이 이제 뭐주 5회, 6회 잠자리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자기 사업 일하는데도 되게 방해되고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잠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네, 무슨 갱년기가 왔나 했더니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아니었던 거야. 그걸 엉뚱한 데서 풀고 있으셨네. 참 대단하신. 저는 같은 여자로서 지금 깜짝 놀래서 아 그것도 가능하구나 지금. 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쵸, 드라마. 아마도 흔치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대주님 이거 관제수가 있고 대주님이 거는 관제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주님이 이기시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무당이 아니어도 어쨌든 이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무당견해로 봐서도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오래 계속 같이 살기에는 대주님이 멍청이가 될것 같아. 바보가 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지금 수험생이거든요. 되게 예민한 시기인데 가장 중요하실 때. 지금 제가 이런 사단을 일으키면 애 앞날도 걱정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정말 전부 엉망이에요 지금. 근데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때를 또 놓치면, 그거를 또 지나치면은 또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 보자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좀 의논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 제가 이혼해라, 안 해라, 뭐 말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주님이 잘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리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실 것 같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소송을 하신다, 그럼 대주님이 다 이겨. 소송, 그 상간남 소송 뭐 그런 거는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이분들을 이혼도 만나보고 그렇고. 이혼이요? 사유를 만들었잖아요. 마치 내가 그쵸. 부부녀가 아닌 것처럼 해서 남들을 통해서 즐기셨잖아. 네. 이분들이 인정을 하셨고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인간적으로는 용서해 줄수 있는 게 있어. 그치만 이분들이 불었잖아. 만났다고. 네. 그게 증거. 그것도 성립이 되나요? 그쵸. 그 사람들이 몰랐어도. 근데 이제 또. 왜냐면 아내분은 알고 하신 거잖아. 그쵸. 이미 고의로 하신 거잖아. 네네. 그게 바람이지. 그치. 확실히 바람이지. 그쵸. 전 뭐가 되나요? 대주님은 예. 되게 허무하실 거야. 진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고, 아내분, 나 그래, 열심히 일할 때, 집에 많이 꽉 챙길 때, 너 혼자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래, 너 즐기면서 살아라. 이것저것 취미생활 하는 거다 지원해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한건 맞는데, 그게 그래서 더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치만, 이거를 그 괴롭다는 마음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신 것 같고요. 잠시 잠깐 떨어져 지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이제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대주님이 지으셔야 될것 같고요. 시기를 조금만 몇 개월만 아내분이랑 의논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늦추시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고 다시 멀쩡하게 부부로서의 생활을 한다면 저는 용서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너무 질겼어. 마음으로. 마음, 몸, 뭐할거 없이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몸만 즐기셨으면 네. 괜찮아. 그래, 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여기 뼛속까지 너무 즐기셨어.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에, 너, 이게 너무 즐거워. 그냥, 희열을 느꼈고. 어쩐지 언젠가부터 너무 과하게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죄 지은 사람처럼 뭘 그치. 갖다 주고, 괜히 미안해하고, 잔소리, 평소 같으면 잔소리 할 것도 안 하고. 솔직히 정신 나가 보여. 아, 뭐 하면 나가 그렇군요. 빠져가지고 넉나간 사람처럼 거.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요? 아, 제가 상간 그 소송을 지금 할까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우연히 술자리를 한번 했어요. 같이? 다 같이 하셔. 네, 너희들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 왜냐면 얘도 당했다고 쟤도 당했다고 하니까 서로 정보가 교류가 필요하잖아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해서 내가 훔치금을 내주려고 만났는데 아, 이 사람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야. 그치. 할 응. 말이 없는 거지. 네, 그냥 아니, 왔는데. 컨셉도 여러 가지야. 교수고, 무용수고, 뭐, 아티스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극 배우 하셨어요? 네. 대본 하셨겠어요? 스토리가 너무나, 너무나 그럴싸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네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상간남 소송을 하고 안 하고도 대주님 결정이신 것 같아. 당연히 이게 현재 상황에서 누구와도 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그건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서로 술 쏘겠다, 음식 내겠다, 2차 내겠다, 형님, 아니, 형님은. 뭐. 그 아. 동호회 모임 하나 아, 진짜, 이 만드셔야겠어요. 사람 어떻게 골탕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냥 골탕을 먹인다라기보다는 대주님 그늘을 뺏겨버리면 네. 이 여자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네. 대주님 그늘 아래서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대주님 벗어난다고 해서 이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60년밖에 더 돼요? 저는 뭔가요? 아. 그러니까 대주님 감정 잘 정리하시고, 네. 네, 요거는 어쨌든 간에 아내분이랑 한번더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라는 뜻이에요.